오늘은 목은 이색순쟁의 생애와 사상. 목은 순쟁은 고려말에 났었는데, 고려말은 그 오늘 태풍처럼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시절 그 때입니다. 흔들릴 때는요, 그 흔들리는 이유는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이번 태풍에 보면 뿌리 약한 나무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흔들릴 이 조용하고 안전할 때는 뿌리를 잘 안 내립니다. 귀찮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험악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곳에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고려말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혼란기가 그 지속될 때는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고려말의 혼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정신의 그 정신력이 한계에 왔습니다. 바로 그 불교였죠. 이 불교가 그 안정되고 튼튼할 때는 한국인의 뿌리에 닿아 있을 때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이 지하에 안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뚫고 가서 기둥을 박아 놓으면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안전합니다. 근데 이 안반에까지 기둥을 박지 못하고 이렇게 박아 놓으면요, 얼마 안 올라가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혼란기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안반처럼 뿌리에 그 발을 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뭔가? 우리 민족의 뿌리는요, 한국인의 공통의 마음속에, 마음 저 밑바닥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발을 딛고 있으면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발에 이 우리 민족의 그 뿌리 전통의 발을 딛고 있다가 전통을 놓칠 때가 온다고요. 놓칠 때는 언제냐? 여기에 변화가 복잡할 때, 여기에 정신을 잃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선각자들, 지혜로운 사람은 각성을 시킵니다. 무엇을 각성시키느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깊이. 그래야 이 안정이 됩니다. 깊이 뿌리 박는다는 것은 5천년, 7천년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마음 바탕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뿌리에 그 마음을 딛고 살아가면 흔들림이 적다고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데 그 7천년, 8천년 그 내려오는 한국인의 공통적인 마음, 거기에서 뿌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우리 5천년, 7천년 내려오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마음 바탕. 그걸 상당히 잊어버렸죠. 그게 뭔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또 한번 유행을 했죠. 우리의 뭐 무속도 연구하고요. 우리 뿌리가 뭔가. 민속학도 연구하고요. 무슨 우리나라의 그런 그 고고, 인류학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했는데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공통의 뿌리, 마음을 자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뭐든지 좋습니다. 기독교면 그 한국의
뿌리의 바탕을 둔 기독교가 되면요, 한국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불교라도 그렇고요, 뭐 천주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그 원효대사, 진울스님 이런 분들이 그 원효대사의 일심사상 이런 거는 한국인의 전통의 마음속에 뿌리를 박은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되면 정치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치가 불교를 탄압하면 그건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는데 예를 들면 지난 정권 때는 그 막강한 세력이 민노총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민노총 눈치를 많이 봤다고요. 아니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불교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 되면 타락한 사람들이 불교에 들어와서 점령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오면 이권이 많습니다. 절을 지으면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또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 면세에다가 보조금 주고 이러면 절에 들어와서 사는 게 최고죠. 근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단체가 아니고요, 소비단체죠. 소비단체가 계속 우죽순으로 많아지는데 계속 지원금이 나가야 되죠. 세금은 못 받죠. 그러면 그 유지하는데 유지비를 누가 대느냐? 일반 국민의 세금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 국민은 세금이 자꾸 불어나죠. 저희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불교 때문에 세금 내다가 끝장난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금 안 내고 그냥 절에 가서 절일 도우면 배부르게 잘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절은 비대해지고요,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민생은 파탄이 납니다. 요새 정치인들 맨날 민생 이야기하는데요, 민생이 파탄 나면 이제 나라는 끝장이 나죠. 그래서 불교 때문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면 이거 전 나라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통 속에서 뿌리를 찾자. 거기 그 전통의 뿌리에다가 이 새로운 사상을 접목시켜 놓으면 그때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용을 하죠. 그러면 튼튼한 이런 그 튼튼한 안정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 속에서 뿌리찾기를 하는데요, 이규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동명왕편 이런 걸 만듭니다. 동명왕편은 그 고구려의 동명왕에 대한 그 뿌리찾기죠.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써서 우리 뿌리찾기를 하게 됩니다. 이성유 선생이 나와서 제왕운기라는 걸 쓰는데 이 제왕운기는 단군 때부터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라는 책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의 뿌리거든요. 단군의. 그러니까 지금도 단군의 뿌리를 받고 새로운 사상이 나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요. 근데 그 사상이 단군의 뿌리 박으려면 그 사상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뿌리를 못 박습니다. 보편성을 가지지 않은 사상이 단군을 빙자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이암 선생은 단군세기를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국 사상이, 고대 사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것이 가장 큰 한국인의 그 안반 같은 거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1억 년이 지나도 그것은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암반을 정리하면 여기가 뿌리 박으면 되는 거죠. 그 뿌리 박는 것이 뭐냐? 예. 아,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행촌 이암 선생의 자주 의식과 한국 고유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암 선생의 초명리 군의 자는 고운, 호는 행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는 선비의 기상보다 더 앞세울 것이 없다.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선비의 기상이 예, 망가진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비 정신이 망가진 겁니다. 이 선비 정신은 어디에 묻어있냐? 역사 속에 묻어있죠. 그래서 고대의 역사 속에 묻어있는 선비 정신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역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뭐 역사 문제가 자꾸 언론에 거론이 되던데, 이 역사에서 뿌리를 끄집어내려면요, 고대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세사만 다루면 역사를 망가뜨리는 거죠. 뿌리는 고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도 말이죠, 시조가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도, 집안의 시조 다 뭐 망가뜨리고, 우리 할아버지 돈 많았다, 우리 아버지 잘 살았다, 이것만 갖고는 뿌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고대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역사학이 밝지 않으면요, 선비의 기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선비 그 문화, 사상을 항상 함께 묻어 있습니다. 선비의 기상이 떨치지 않으면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치의 법도가 갈라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선비 정신인데요. 그것이 뿌리 박지 않으면,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정신이 분열이 되겠죠. 본질과 형체를 아울러 챙기는 것이 나고 몸과 혼을 함께 챙기는 것 또한 나이다. 그러므로 천하만사는 먼저 나를 아는 데 달려있다. 나를 알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뿌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안다는 건 내 뿌리를 아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냐? 조상 대대로 이제 뿌리를 찾아가 봐야겠죠. 그것이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시작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화의 신이 내려와 우리 마음의 본질인 성이 되었고, 교화의 신이 내려와 우리 기력의 본질인 명이 되었으며, 치화의 신이 내려와 우리 몸의 본질인 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본질이 있다. 이게 정이고요. 우리의 기운에 본질이 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본질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할 때 나는 뭐냐? 세 요소가 있는데요. 나에게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고 몸이 있는데, 그 마음과 기운과 몸에 본질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 성이다. 성은 하늘 마음입니다. 내 기가 몸에 있는데 그 본질은 하늘에서 내려온 명입니다. 내 몸의 본질은 하늘 몸인 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하늘의 몸이 있고 내 마음에 하늘의 마음이 있고요. 내 기운에 하늘의 명령이 들어있다. 이게 그 행존생의 설명이죠. 세상 교화의 방법을 확립하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고, 몸을 혁신하려면 반드시 먼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은 본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파고들어 내가 유일한 우주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몸과 기운과 뭐 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나에게 마음 중에는 악한 마음도 있고 기운 중에는 탁한 기운도 있고 몸에는 그 박한 예. 경박한 몸도 있다.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악한 마음은 본질적인 그 속에 본질이 있는데 선한 마음이 있고요. 탁한 기운의 본질 그 속에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청 맑은 기운이고요. 경박한 몸의 본질은 중후한 몸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적인 나고 이 나는 현재의 나입니다. 나에게 둘이 있다고. 본질적인 나, 현재의 나. 그러니까 나를 알자.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건 나에게 두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재의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나를 알면 당연히 이런 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의 나는 이게 하늘의 성, 하늘의 맑은 기운, 하늘의 중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의 나는 하늘이다. 현재는 하늘의 모습을 잃고 있다. 그러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과 같은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본질, 한국 고요한 이런 고유한 하늘의 마음, 하늘의 기운, 하늘의 몸 이것을 이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본래적인 모습이죠. 이 본래적인 모습이 이제 정리한 것이 행촌 선생인데 이 본질적인 바탕에 뿌리를 박고 새로운 사상을 건설한 뛰어난 사상가가 목은 이색 선생인데요. 목은 이색 선생은 두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민족 전통을 확립한 이양 선생이고 또 한 분은 중국 주자학을 새로운 주자학을 전공하고 이제 소화를 한 익재 이재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이 목은생한테 녹아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바탕에 해당되는 뿌리에 해당되는 한국 고유 사상인데요. 고유 사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목은생이. 그래서 목은 사상의 바탕에는 당군의 사상이 있다. 바탕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파사부라는 그 시에 보면 내 지금 길이 얽으며 길이라는 건 길게 얽으며 요동벌을 지난다. 네, 요동벌은 만주 그쪽이죠. 만주 또 요 그 요동반도 그 일대 그 일대를 지난다. 꾸불꾸불 산길이 그 멸리나 될는고 갑자기 두 집에선 닭소리 개소리 들려오고 길에서 근문하는 자는 다 늙은 병사들이구나. 압록강 동쪽 언덕부터 바로 우리 땅으로. 그러니까 그 만주벌에서 압록강 그 동북쪽 그쪽이 다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는데 푸른 산 흰 물결이 서로 교태를 부린다. 동한 저 당군 조선 시대를요 삼한 시대라고 합니다. 삼한이 뭐냐? 진한 마한 변한. 그것이 저 반도 남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만주 일대가 다 삼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삼한, 후삼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당군 시대에 삼한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동쪽, 삼한 중에 동쪽에 있는 그 한은 어질고 오래 사는 군자의 나라다.
동화는 인수군자, 어질고 오래 사는 군자의 말이다. 그거를 후한서에서는 군자 불사지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군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 이 우리나라입니다. 요임금 무진년에 처음 시조가 탄생하셨네요. 요임금 무진년에 단군이 탄생하셨다. 서경리는, 서경은 지금 평양인데요. 단군의 연결함은 군웅의 어뜸이었다 하네. 이거 이제 시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군자라는 시에 군자가 사는 곳이 누추할 수 있으랴. 중원에서도 구이를 우러렀다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 만주 일대와 반도 여기는 이제 군자가 사는 곳인데 공자가 여기서 사고 싶다 논의에 나오죠. 근데 거기는 저 변방 아닙니까? 군자가 사는데 뭐가 누추하냐 논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기서 군자가 사는 곳이 누추할 수 있겠느냐. 중원에서도 저 중국 저 황하강 그 일쪽에 그쪽에서도 구이가 이쪽 동네입니다. 구이 구이를 우러러봤다. 그러니까 이 목은생한테는 이 한국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철학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청산음이라는 또 시에 보면 동해 서쪽 언덕에 자리 잡은 장백산은, 이 장백산은 이제 백두산입니다. 저 동해 서쪽 언덕에 자리 잡은 장백산은 태백이 임금 자리 피해 도망간 형만 같네. 형만. 태백이 그 중국의 문왕의 큰아버지입니다. 문왕에 이제 그 다음 둘째가 중옹이라고 있고 셋째가 계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계력의 아들이 문왕이라고. 그러니까 계력이 똑똑하니까 태백이 난 시원찮다 그래서 계력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피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했다고. 그래서 계력한테 이제 문항이 나오는데 그 피한 곳이 어디였을까 모릅니다. 아마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근 선생이 보니까 이 백두산 장백산 백두산 일대가 우리 민족의 뿌리 아닙니까? 그게 최고로 이상적인 땅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태백이 동쪽으로 갔다는데 아마 여기 왔구나. 형만 갔네라는 거. 형만으로 태백이 형만으로 갔다 이런 설이 있는데 형만이 어딘지 잘 몰랐더니 이 백두산 근절이 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악들어 중국에게 높이 자랑하게 하고. 이건 무슨 소리냐. 중국 사람들 오악이라는 말을 하죠. 천지명산 오악 뭐 태산, 숭산, 화산, 또 뭐가 있나요? 형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악인데요. 이 오악이 어뜸이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오악들어 중국에서 높이 자랑해라. 그거. 백두산에 비하면 그거는 속대다. 이 소리입니다. 홀로 요해를 건너 천구와 함께 있네. 이 백두산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속되고 정말 신선들이 사는 곳은 여기다. 네. 이런 뜻입니다. 백악산으로 호종하면서 지은 시. 비밀스런 글 처음 나왔을 때 귀신도 놀랄 정도.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오묘한 글이 나왔는데 아주 은밀하고 비밀 같은 글이 나왔는데 귀신도 놀랄 정도다. 이게 무슨 글일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의심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그 이치를 누가 알까? 이게 바로요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예. 천부경이 왜 비밀스러우냐? 여든 한 자인데요. 일시, 무시.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시작된 게 없다. 일석, 삼급, 무진본. 그 하나에서 삼극이 나오는데, 갈라지는데, 무진, 담이 없는 뿌리다, 거기서. 가장 밑에 있는 뿌리가 하나다. 거기서 삼극이 나오는데, 삼극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온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적 십거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귀신도 놀랄 글자들이죠.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다 의심한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부경은 뭐 무슨 구한말에 날조됐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겠다고 말해야지. 그렇죠. 모르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말할 때를 해버리죠. 복단이 천부경과 내용이 서로 통하더라. 이제 모근생이 내가 보니까 뭐 독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천부경하고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태양 밭뜨는 묻 관음들 흔들어대는 폐옥 소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독단은요 그 사고전서에 있는데 중국인이 쓰는 책입니다. 제가 그 저자 이름을 여기다 빼버렸군요. 예, 예, 그렇죠. 그 책에는 있죠. 여기에 있나요? 예, 채홍. 후한 때 채홍이 지은 독단의 내용과 뜻이 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독단에는 어떤 말이 있냐? 채홍이 지은 독단에. 하늘의 아들이란 이적이 일컫는 말이다. 하늘의 아들이 천자 아닙니까? 천자. 천자는 우리 누가 쓰는 말이냐? 이적이 누군가요? 우리 민족입니다. 동이족. 동이족들이 쓰던 말입니다. 천자가.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 천자, 중국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하늘 사상이 뿌리 깊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이적이 일컫는 것인데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독단에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천부경의 내용하고 똑같다. 통한다. 그래서 우리를 한국인을 천손족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손자. 손자라고도 하고 후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자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동이족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모근생은 이 천부경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독단도 같이 참고해서 연구했다는 그걸 예측할 수 있는데 태백일사에는 실제로 모근생이 천부경을 주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전해지지 않죠. 왜 안 전해질까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합니다. 갖고 있다가 들키면 사형을 당합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모근 이색과 휴의 음세동이 모두 천부경을 주해했다고 하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태백일사에 있는 말인데, 태백일사는 그게 1400년대 후반쯤 나온 있는 책인데요. 그때 이미 사라졌습니다. 왜냐, 그 전에 다 사용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의 시속에서는 비록 한 글자라도 정주학에, 정주학이 주자학입니다. 정주학이라고도 합니다. 주자학을, 주자학이 이름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주자가 완성했다 그러면 주자학인 거죠. 정주학은 정의청과 주자가 중심이다. 그래서 정주학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성과 리를 주로 한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성리학. 성인되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성학이라고 하거든요. 성학. 도를 연마한다고 해서 도학이라고도 합니다. 도학. 또 근시에는 서양인들이 신유학이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유학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니학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 중에 정주학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소에서는, 그러니까 1400년도 후반 그때인데요. 비록 한 글자라도 정주학에 합치되지 않으면 무토화살이 고슴도치 등처럼 쏟아지고 육아의 칼날이 사방에서 올라오니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가르침을 어찌 쉽게 논할 수 있겠냐. 입만 끈, 입에 담기만 해도 벌써 맞아 죽을 판이 됐습니다. 군화행이라는 목은생의 시를 보면요, 해동천자의 옛 악부 가운데, 해동천자, 한국의 왕이죠. 해동천자, 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해동천자의 옛 악부 가운데 내 노래 한 장 넣어 역사에 전했으며, 뭐 이런 그 기록이 있고, 그 밑에 시를 보면요, 금능의 천자가 천하를 장악하여. 금능의 천자는, 금능은 지금의 그 남경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원장이 남경에서 도읍을 정해서 명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주원장을 금능천자 이렇게 말을 하죠. 금능의 천자가 천하를 장악하여 처음으로 동방에 세금을 중수하네. 우리나라에 세금 내라 이거죠. 우리는 천자다 이거죠. 임금 어리고 인심 의구하니 누가 책임을 질까. 이제 이런 걱정을 목은생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생의 이 깔려있는 사상은 당군 사상이 바탕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은, 또 삼일신고 이런 그 내용들은 하나의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지 생활철학으로 정립된 게 아닙니다. 일시무시 이거 갖고 생활철학이 되질 않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뿌리를 박고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철학은 그 시대에 필요한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꼭 합치될 때 이 사상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오랜 전통에 뿌리 박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상,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통은 터득이 됐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철학은 뭔가. 그 시대에는 이미 불교가 수명을 다 했습니다. 불교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교를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요,
불교를 밀어내고 난 뒤에 뭘 세워야 될까? 그 시대에 맞는 철학을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불교라는 것이 우리 민족한테 깊이 뿌리 박히게 된 이유는요, 굉장히 뛰어난 철학이 있고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 매력이 뭐냐, 인간들이 가장 그 공통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자신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심각해지죠. 죽음의 문제.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벌써 넘고 나니까 상당히 관심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전에 같으면 아파트를 어디 살까 뭐 이런 건데, 이제 무덤 자리는 어디다 만들까 뭐 이런 관심이 좀 바뀌어요. 희한하게 점점 더 관심이 바뀌겠죠 이제. 그래서 그 죽는 문제에게 확 다가오는데요, 이건 공통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은 뛰어난 철학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교는 문제가 많고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 문제를 중국 주자학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주자학은 그 출발이 누구냐, 당나라 때 이고라는 학자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뭘 시작하느냐, 불교는 매력이 있는데 문제가 많다,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빠 내 결혼할 상대야, 결혼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보면 아 지금 문제가 많아, 결혼시키면 안 돼, 안다고요. 야 안 돼, 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넌 안 돼,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돼 뭐 이러면 해결이 될까? 안 되죠. 그는 이제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요, 호적을 판다 말다 해가지고 가출하고 나중에 애 하나 안고 나면 할 수 없이 져주고 이런 수밖에 없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그 아이도 문제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매력이 너무 있으니까, 매력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매력이냐. 근데 그 매력을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아 얼굴이 예쁘구나, 우리 아들놈이 여기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았다. 원인이 그걸 알았, 그거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 가서 더 예쁜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의 눈에 뜨이게 만들어 놓으면 지가 바꿉니다. 난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매력은 뭐냐, 생사해탈이다. 그럼 이 문제 많은 걸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유학에 생사해탈의 논리가 없느냐, 있으면 그걸로 따라가면 되지 않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고가 그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유학을 뒤져고 뒤져서 거기에 불교 이상의 생사해탈의 철학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사람이죠. 그 전통이 주자에 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을 보면 여기에 생사해탈의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자학 그거 가지고 주자학으로 하면 불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불교 쫓아내도 무방하죠. 그 철학이 주자학이니까 모든 시대에 불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없는 새로운 철학을 만들기보다 주작을 수입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주작을 수입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안향 선생이 처음 수입을 했습니다. 원나라에 가서 책하고 공자의 상을 그리고 해서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백의정 선생이 주작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우탁 선생은 주작을 소화를 하고, 주작을 소화하는데, 뭐, 유학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유학을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책이 있어요. 주역입니다. 주역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소린지요. 그래서 주역을 못하면 유학을 했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우탄생은 이제 주작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주역을 독팔해야 되거든요.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탄생은 이제 그 주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역에 파고 들어가지고 주역을 달통했습니다. 그래서 호가 역동 선생입니다. 동쪽의 주역이라 해가지고 역동 선생이고. 그 다음에 권보 선생이 주작의 책들을 인쇄를 해가지고 널리 보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익재 이재현 선생은 아예 중국에 가서 주작을 완전히 체득하고 오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완전히 주작을 섭렵하고 왔습니다. 그 이재현 선생한테 목은 선생이, 이색 선생이 이제 제자가 됐죠. 그래서 목은 선생은 딱 이 두 가지 조건, 이 전통에 흘러내려오는 거대한 안반 같은 바탕, 이거는 행촌 이양 선생한테 배워서 이렇게 틀을 다졌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주자학이라는 그 시대에 딱 안성맞춤이 학문 체계를 이재현 선생한테 배워가지고요. 이제 세웠다. 건물을. 그럼 이거는 굳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굳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은의 두 스승, 행촌과 익재, 제가 이렇게. 목은 선생은 그 경상북도 영덕에서 났습니다. 그 외갓집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그 부친은 이 충청도 한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덕까지 장가를 들어서니까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은생은 그래서 그 영덕에서 나셨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거의 외가에서 나오죠. 태어나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외가에서 나십니까? 그 한국 여자는 워낙 세가지고요. 시집 안 가고요. 남편이 장가 들어갑니다. 장인집에 남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0년, 한 10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독립에 나오려면 10년간 무보수로 온갖 노동 착취를 다 당합니다. 그, 너무 혹사시키니까 덩어리가 부러지고 이러면 누가 손해냐? 부인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친정아버지한테 덤빕니다. 김서방 그만 시켜먹어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도 부인이 남편의 보호자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남편을 모시는 게 아니고 큰아들 말 안 듣는 큰아들 하나 키우는 거죠. 여기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려 때 이제 남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3년으로 줄였어요. 조선시대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인집에 1년간 들어가서 무조건 봉사해야 되는데 맞이는 되게 그때 맞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거의 외가에서 납니다. 그 유풍이 지금은 하루로 줄었어요. 하루.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가에 하루 자지 않습니까? 그 하루 동안 동네 총각들이 모여서 괴롭히는데요. 10년 고생을 그때 압축해서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진 전통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고생 막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은생도 처가에 납니다. 교수님 그 영덕에 보면요. 예. 그
이식 선생님 그 옛날 그 뭐 하여튼 그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단 비스막을 엄청 크게 전했거든요. 아, 예. 그 영덕에. 영덕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의령남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 한옥마을 조성이 돼가지고 아. 아주 그 민박 같은 것도 하고 상당히 크게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영덕의 애가가 혹시 남씨인가? 남씨였었는가요? 제가 그 책에서는 써놨는데 뭐 애가 남씨인지 그 명망 영덕에 명망 있는 집안인데 아 여기도 안 써놨네요. 아 김씨입니다. 예. 영해의 현 현인으로 소문난 김택 선생이 장인이었네요. 그 큰 철학자는 그 방황을 끔찍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방황은 그 사춘기 때 주로 하거든요. 방황. 그러니까 사춘기를 우리는 사춘기답게 못 보내게 합니다. 애를요. 그때가 주로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입시라는 걸 대학 간다는 걸 가지고 완전히 얽음해가지고 사춘기를 사춘기답게 못 보내는데 사춘기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 보고 나가라 그러면 상당히 괴롭죠. 왕따 시키는 거, 이거 고통 당하는 거, 이게 괴롭습니다. 왜냐? 떨어져 나가면 못 사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 이거 왕따 시키는 거거든요. 되게 울면서 나옵니다. 울면서 나오는데 막 울다 보니까 이렇게 안고 안아주거든요. 그럼 또 더 급거치죠. 동생이 나면 또 내려놓고 동생 앉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운수라고요.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둘 다 안아줍니다. 또 이제 덜컥 이제 그치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안겨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그때는 독립을 못합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 걱정을 했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 생각만 해도 어머님이 돌아가신데 상상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품에서 못 벗어난다고. 근데 사춘기가 되면 한 15, 17 이렇게 되면 품에서 못 삽니다. 이제 사회생활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 품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 그래서 비로소 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전에는 부모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나는 지금 벌써 열몇 살을 살았다. 15년이나 살았다. 근데 15년 그 사는 건 눈 깜짝하면 15년 돼버린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살다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거는 얼마나 사는 거냐? 너무나 지겹게 오랜 시간이 아닌 거야. 이게 한 두 달 된 것 같으면 이것도 한 서너 달 되는 느낌이 올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우리도 얼마 곧 숨이 가빠 오게 되면 숨이 가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몇 달 사는 거 같다 이거
70년, 80년, 90년 상급 같지 않다 이 생각이 들 거라고요. 우리 그 제가 전에 서울에 고등학생 때 한 집에 큰어머니가 사시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내가 70인가 그게 실감이 안 나가지고 맨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70인가 이런. 저도 70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게 눈에 서운한데 70이라는 게 그 어릴 때 막 뛰어다니는 기억밖에 없는데 벌써 70이거든요. 아마 돌아가실 때도 그 생각했겠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휙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몇 달 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인생이 이게 뭐냐? 이 충격이 크면 클수록 평범하게 그대로 못 삽니다. 어제처럼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 이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사라지는 순간에 정말 한심한 내 일생이 되고 말 테니까. 난 그래도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다. 그러면 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죽어야지. 뭐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한심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분 했는데 뭐 여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예쁜 여자하고 못생긴 여자하고 늙을 때 기분이 똑같을까 아닐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더 서운할 것 같아요? 예쁜 여자가 더 서운할 것 같죠? 못생긴 여자는 늙거나 젊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쁜 여자는 늙는 게 너무 서러울 거야.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이럴 텐데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저 꼭 똑같은 이야기, 제 이야기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예쁜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백이라는 노래 가사인데 하여간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다 그럼 죽을 때 더 슬프겠죠. 어차피 가진 거 없는 거야. 뭐 어차피 나는 뭐 미련도 없는데 너무 미련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그 죽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미련이 더 많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한심한 이걸 아무것도 쓸데없는 걸 내가 챙기느라고 내 평생을 다 소모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차가 이렇게 오다가 서로 오다가 이 서로를 못 간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탈선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탈선이 나쁜 말이기 때문에 방황으로 바꾸죠. 이걸 이제 철학적 방황.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각하게 방황하게 됩니다. 언제 사춘기 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예수도 청년 시절에 가출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가출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뭐. 다 집어치우고 가출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공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방황을 얼마나 뼈저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 석가모니는 왕이 된다는 것도 마다하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헤맸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만큼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요새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려고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대학이 뭐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대학 나왔을까요? 예수 대학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안 가는 거 말이지 뭐라고 이 거기 이렇게 목을 메고 말이죠. 인생 가장 중요한 사춘기를 이제 허송치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 보면 공통적입니다. 이 사춘기 전후로 뼈저린 그 자기 방황의 그런 시기를 가진다. 예. 그래서 제가 선생의 방황 이렇게 썼는데 이러다가 쉬는 시간 다 빼먹겠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어떻게 방황하셨는지 좀 살펴보죠.